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사흘 뒤면 그 효력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당장 운임이 떨어질 거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정진호 기자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앞, 지난 12일부터 단식 농성을 해온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18일간의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된 데다 어제 안전운임제 연장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간부가 대신 단식 농성을 이어받았습니다. 안전운임제의 남은 기한은 오늘을 포함해 단 4일뿐. 안전운임을 받아온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 기사들은 새해부터 매달 수십만 원씩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운송사 간 저가수주 경쟁이 심해지면서 기본운임도 함께 줄어들고 때문에 과적과 과속운행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30% 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뭐 기름값 빼고 밥값 빼고 뭐 다른 비용 빼고는 뭐가 나오고. 안전운임제 일몰을 예상해 운송 주문을 내년으로 미루는 화주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화주들이 지금 1월 달에 비딩 벌써 한다. 과일 경쟁이 또 다시 일어날 거예요. 화주들은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더라도 시장 변화는 크지 않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운송시장에서 거의 시장가격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진 않고요. 정부와 화물연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이제 막 발걸음을 뗀 단계라 만일 일몰이 될 경우 당분간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